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모세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타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우리는 종종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낙망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은 항상 두려움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사 드보라가 바락 장군과 20년간 혹독하게 학대를 받고 약탈하던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 장군에 맞서 전쟁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락이 납달리와 스불론에서 군사 1만 명을 모으고 드보라와 함께 다볼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누군가 시스라에게 알려줍니다. 학자들은 게데스 가까운 산이나님 상수리 곁에 장막을 치고 있던 야빈과 동맹을 맺은 겐사람 헤벨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본문 11절에서 그런 헤벨을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언급합니다. 어찌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구절입니다. 그럼에도 이 구절을 삽입한 것은 앞으로 일어난 일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정착한 헤벨의 아내 야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경우에서도 어떤 일 앞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바락이 다볼산에 올라간 것을 듣게 된 시스라는 13절에 언급한 것처럼 모든 병거를 소집합니다. 그들이 소유한 병거는 철병거 900대입니다. 이것은 당시 사용하는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짜기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철병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건기입니다. 건기 때 기손강은 이 철병거가 기동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락의 소식을 듣게 된 것도 그리고 그들의 모든 병거를 기손강에 모으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누가 봐도 승세는 철병거 900대를 가진 야빈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14절 드보라가 바락에게 일어나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고 선언합니다. 내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볼산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기손강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주실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산 위에 있다는 지리적인 위도 포기하고 철병거가 기동하기 자유로운 평지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드보라가 4장 7절에 미리 알려준 것처럼 그들이 기손강에 모여들자 승리를 확신하고 내려간 것입니다. 분명 야빈의 철병거가 진을 치고 있던 기손강 주변은 건기에는 전차가 다니기에 전혀 불편이 없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기에 갑자기 비가 내리고 기손강이 범람하여 땅이 진흙구덩이가 되어 더 이상 철병거는 그의 유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망할 때도 그것을 버리고 도망해야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군사력을 자랑하고 승리를 확신하며 전투에 임했던 시스라가 병거와 군사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해했던 철병거는 더 이상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따르던 군사 역시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시스라의 군대는 대패를 하고 성경은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고 기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들의 승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경험한 승리입니다. 아무리 철병거를 가진 군대를 할지라도 만군의 주 여호와 앞에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십시오. 비록 눈에 보이는 일들이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결국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 경우 우리보다 일하시는 하나님,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하루 신뢰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을 먼저 계획하시고 또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낙담하기보다 결국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